레몬. 하이, 안녕, 헬로. 다들 뭐 해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까 아침에 김밥 먹고 점심은 뭐 먹을지 고민 중. 고민 중. 축구 유니폼 바이브? 오예. 손아트. 오늘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그래서 다들 뭐 하나 하고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 곧 시윤 씨 다. 시윤 씨. 아니, 제가 제목을 원래 고민 상담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민 상달소. 어때요? 나만의 이제 그게 된 거지. 고민 상달소. 어때요? 좋죠? 고민 상달소.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드립니다. 사소한 거라도 다 얘기해 주십시오. 저를 보기만 해도 고민이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얼굴 괜찮나? 고민에 들어가서 치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좋아하시면 되죠? 좋아하십시오. 빌리 너무 보고 싶어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빌리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민 하지 마. Girl. 언니, 내 고민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얘기해 주세요. 치킨 대 치킨? 치킨이랑 같이 치킨을 먹겠습니다. 다음 주 개강인데 오티라 학교 갈까 말까 고민이야. 그래도 한번 가보면은 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대충 그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일까? 저는 가는 걸 추천합니다. 나 학교 째고 싶어. 오케이. 아, 학교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있어야죠. 째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째고 빌리 보러 다녀도 돼? 내일까지는 조금 곤란하지만,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오십시오. 뭐 살까 말까 할 때는 산다? 저는
안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되면 아닌가? 와 무조건 사야 돼 하면 바로 사는 타입이고 사야겠다 하면 바로 사는 타입이고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은 약간 뭔가 말까라는 게 있으니까 안 사는 느낌. 잠깐만. 언니 내가 학교에서 체육을 진짜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체육을 잘하고 싶어? 굳이 그거를 잘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걸 하면 되잖아. 그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배우려고 수업이 있는 거지. 또 못하면 배우면 되죠.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기에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졸려. 근데 최소한의 그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그거면 몰두해도 집중도 안 되고 그거를 하다가 가끔은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합니다. 졸리다 싶으면은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운동 추천해줘요. 운동? 운동 저는 데드리프트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운동 PT 가면은 그거랑 맨몸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부위를 원하시나요? 그거를 원하면 그거에 맞춰서 말해드릴게요.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잠이 필요한데 잠이 잘 안 와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잠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너무 바빠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뭐를 너무 안 해서 너무 쌩쌩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이게 잠이라는 게 진짜 눈치 싸움인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제 몸이 피곤한데 그 여기가 깨있으면 그것도 진짜 힘든 거 너무 알거든요. 근데 확실히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조금 그 자기만의 좀 편한 루트를 좀 만들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집에 가면은 그 화장대 불을 딱 켜고 침대 불을 딱 켜고 향초 그 캔들 불을 딱 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벤더 레몬 향이어가지고 그게 다 이제 방에 펴지면은 이제 편안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딱 따뜻한 물을 씻고 딱 나오면은 그 은은한 냄새와 그 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늑한 게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일단 자기 전에 전자파를 일단 멀리해야 돼요. 핸드폰도 멀리하고 노트북도 멀리하고 그래서 일단 누워야 돼요. 누워서 막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자야 되는데 나 졸린데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 침대에 몸을 맡겨야 해. 그게 진짜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다 보면은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오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드림캐쳐 노래는 뭐예요? 저는 OOTD도 좋아해요. OOTD, that's my fashion.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추천 방법 있어? 아, 일단 저는 요즘에 너무 뭐가 쌓여있거나 그러면은 일기로 이렇게 써요. 공책 있다. 그렇게 쓰고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스피커로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어폰 딱 끼고 뭔가 집 주변에 걸으면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쓴다든지 이렇게 확실히 스트레스는 뭔가 풀어낼 게 필요해요. 담아주는 것보다 뭐 적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내뱉거나 이걸 내뱉어야지만은 스트레스도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무조건 밖으로 혼자서라도 막 입 밖으로 내보내는 거를 추천합니다. 응. What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한식도 좋아하고 저는 딱 샤브샤브 엄마표 카레? 전 카레도 좋아하고 근데 카레를 밖에서 사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카레도 좋아하고 연회 좋아합니다. 액세서리 되게 많네. 하나하나 보여주면 안 돼? 오케이. 이거는 길에서 산 반지.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엄마가 준 반지. 이거는 아마 팬분이 주신 것 같은데? 팬분인 거랑 이거는 길에서 아 무슨 소품샵에서 산 머리끈. 이거는 어느 브랜드 목걸이예요. 귀걸이는 그냥 링귀걸이. 페이버릿 송 영주민의 별별별실에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별별별 최고. 진짜 핸드마이크로 이렇게 무대하는 걸 봤는데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요즘에 별별 너무 깊은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수원님은 뭔가 고민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듣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수아야 빌리 노래 한 소절만 불러줘. 뭐 부르지? Can't find a missing girl just cause I'm risky 탄쿵쿵쾅 교환일기 써봤어? 교환일기가 그런가? 그 주거 친구끼리 주거 받는? 나 옛날에 써본 것 같은데 비밀일기 이런 거? 아가야 너는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해? 아가야 뭐야? 아가야 귀엽다. 아가야 저는 감자 과자를 되게 좋아하고 약간 크림 브릴레 약간 솔티 캐러멜 이런 거 좋아해. 오, 혹시 춤이나 노래 연습할 때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남들에 비해 느린 것 같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어? 저는 컨트롤 딱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많이 울고 많이 막 자책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난 왜 이러지? 싶다가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10번 중에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10번 중에 10번이 다 괜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혼자 분해 있다가 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래 수아야 차라리 한 번이라도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막 10번 했는데 10번 다 아쉬우면 그게 좀 아쉽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난 나만의 길을 택해야겠다. 아 이 사람 잘하는데? 아 얘는 이렇게 하는데? 난 왜 이렇지? 이거를 정말 많이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내 스스로의 발전을 생각하면 되는데 남들을 보면서 그거를 기준치를 맞추니까 계속 혼자서 막 떨어졌다가 나 왜 이럴까 그리고 나한테만 상처 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나만의 길을 택해야겠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의 그 능력을 더 키우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읽고 있어서 What is your favorite color? I like purple. 형,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형, 그래 동생. 나는 보라색을 제일 좋아한단다. 수아언니, 사진 잘 찍는 방법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사진은 일단 전 셀카를 일단 그렇게 잘 찍진 않아요. 일단 저는 격자를 조금 맞추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보이나? 좀 이렇게 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웃기네. 이 1, 2 그러니까 사이칸이 있으면 두 번째 사람의 머리에 맞춰요. 그 인물 사진 찍어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고 그리고 전신 사진 찍을 때는 이제 발끝을 맞추면 길어 보입니다.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에 또 이제 은우 오빠 노래가 나왔잖아요. Hey, hello 이 노래도 요즘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 오케이, 나 요즘 뭐 듣지? 요즘 2NE1 선배님들 노래 많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것도 진짜 좋아했어요. Do you love me? 그거랑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내 마음이 이거랑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like the way I love it? Bab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것도 좋아했고 I love you. I love you. 아, 이것도 좋아하고 Hate you, I hate you I'm fine living without you 너무 좋아합니다. 즐겨 듣는 발라드 곡이 궁금해요. 아, 일단 저는 힘들 때 선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를 꼭 듣는 편이고 그거 들으면 진짜 많이 울었어요. 도망가자랑 아이유 선배님의 아이와 나의 바다 또 너무 잘 좋아합니다. 오늘의 TMI 뭐야? 뭐를 하고 왔는데 곧 올라갈 거예요. 너무 TMI였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니 랩 듣고 싶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찾다가 옛날에 했던 그 더 매지션 그게 영상이 뜨더라고. Ain't no stopping me, ain't no stopping me 날 막는 거 시간 now be I started from the bottom 앞길 좀 터나 빨리 I'm like everybody look at me 익숙치 않지 니 뭐 기분 좋네 And can you see me out for you You can take it complicated But I'm the choice of one 내 샵이 터지는 me 와, 진짜 오랜만이다. 서울 여행에서 추천하는 장소 어디? 아, 저 조정을 안 해봤는데 요즘에 서순라길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가보고 싶은데 서순라길 여러분 가보고 추천해주세요. 서순라길
전 한강을 제일 좋아합니다. Can you say I love you? I love you. 수아야, 나 지금 발 마사지 하고 있는데, 수아가 딱 맞는 시간으로 라이브 시작하네. 발 마사지 시원하겠다. 시원하게 받으세요. 지금 내가 많이 뒤에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행하고 싶은 우리나라 여행지 있어? 저는, 속초? 아니면 부산을 제대로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추천 음식은 뭐야? 저는 삼겹살. 언니, 나 반장 선거 당첨돼서 축하해줘. 역시 최고야. 너 같으면 휘어 잡아버려. 반장은 너라고. 뭐라 하면 나 반장인데? 이렇게 딱 해. 얘들아, 나 반장이야. 앉아줘. 집중. 얘들아, 하우스 미들 해줘. 집중. 하우스 미들.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저는 우유 아니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요즘 많이 먹어요. 요즘에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 아니면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좋아하는 밴드곡 추천해줘. 저는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좋아해가지고 웰컴 투더쇼 너무 다 아는 노래. 노래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토핑 무슨 과일 넣어? 진짜 죄송한데 제가 과일을 안 좋아해서 과일을 안 넣어요. 네, 수원은 지금 어디야? 회사입니다. 회사 4층 회의실. 오, 수아는, 근데 이건 고민 상담소가 아닌데? 수아는 노래방 가면 제일 첫 곡과 막곡으로 부르는 곡이 뭐야? 아, 약간 항상 부르는 곡은 있어요. 정해진 곡은 일단, 연, 그 빅마마 선배님의 연꼭 부르고, 약간 저는 지르는 거 좋아해서. 연은 꼭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언니만의 긴장 푸는 법 있어? 저는 긴장한 상태를 좋아해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기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은 나도 무대에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절대 풀지 않습니다. 긴장해. 알겠냐고, 문수아. 느슨해지지 마. 너는 긴장감을 좀 가져야 돼. 알겠어?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무물로 바뀐 것 같아. 안 돼. 고민 상담소. 나는 이거를 이어가고 싶단 말이야. 친구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멀어지면 좋을까? 어떤 고민일까? 긴감인가요? 내일 영어 시험인데 행운을 빌어줘. Good luck!
친구야 내일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나도 곧 생일이야. You're so handsome. Thank you. 오늘 뒤에 누가 있다고요? 갑자기? 어딨어? 없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자랑할 거 있어요. 앨범에 들어있는 아크 가방. 자, 제가 갑자기 왓츠인마이 백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산 너무 귀여운 헤어 집게핀. 립 파우치. 앞머리 롤. 이어폰과 그 충전기 줄. 내가 만든 향수. 각종 약. 비상약. 엄청 큰 충전기. 지갑. 쿠션. 끝. 오늘은 좀 간소하게 들고 왔습니다. 뭐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팬보다 더 팬 아니야? 엄마야, 엄마 지금. 죄송해요. 앞머리가 자꾸 갈라져. 전 좀 앞머리에 집착해가지고 완전 일자야 되거든요. Thank you, bless you. 자, 다시 고민 상담소로 돌아갑니다. 좀 오래됐는데 제가 그때 매일 우울하고 인생 재미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빌리 지난 영상 다시 보니까 힘이 많이 얻었어요. 진짜 빌리 존재만으로도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동. 감사해요. 뭔가 이렇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 제가 더 힘이 되어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문수아 긴장해라. 화이팅해. 하고 싶은 거 하기, 돈 많이 버는 거 하기. 완전 하고 싶은 거 하기. 사람은 무조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더. 요즘 말이 너무 안 나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더. 알죠? 하고 싶은 걸 해서 더 성취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성취감. 대체 저 말투를 몇 살로 봐야 돼? 근데 말투가 이상한가? 왜지? 죄송해요. 수아야, 이쁘면 언니다, 아니다? 이쁘면 그냥 이쁜 거 아닌가? 와, 이쁘다.
옷 이쁘게 입는 법 알려주세요. 이쁘게 입는 법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각자 자기한테 어울리는 일단 스타일을 찾아야 돼. 그리고 색깔을 찾아야 되고 체형 보완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시한 걸 좋아해요. 근데 확실히 막 무대에 서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많은 걸 입어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저는 좋은데 이런 남색깔 입었을 때 얼굴이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색 입었어요. 그리고 바지도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멋있게 요즘 유행하는 느낌 가봤죠. 그냥 내가 하는 쭈구미, 내가 좋아하는 쭈구미. 난 진짜 옷 못 입는데 옷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입는 게 좋지? 퍼스널 컬러 뭐예요? 저 퍼스널 컬러 몰라요. 뭘까? 궁금해. 한번 해보고 싶어. 오늘의 양말은? 오늘은 그냥 노멀한 블랙 양말. 라이브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밥 먹을 겁니다. 나는 고민 들어주고 싶어. 내 고민 상담소 이어가게 해줘. 강제로 고민 끌어내기. 빌리네빌리지 왜 이렇게 웃겨? 웃겨요? 다행이다. 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고민이야. 근데 내 성격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관계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어려운데 확실히 자기 성격에 뭐가 그거지? 그래도 분명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야.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사람들 관계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많이 부딪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확실히 이런 타입이구나, 아 나는 이런 게 좀 힘들구나 라는 걸 좀 알아야지 내가 스스로도 좀 괜찮고,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만나보는 걸 추천합니다. 많이 만나는데 사람이 너무 힘든 그러면은 이제 완전 혼자 있는 것도 추천.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자기가 잘 해나가야 돼요. 이런 고민 너무 좋아요. 좋다. 고민이 좋다. 좀 이상한데? 난 가끔 거절하는 게 어려워.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아니에요. 그래도 거절은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뭔가 그거를 해주면서 내가 너무 힘들면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뭔가 이걸 하면서까지 나를 망쳐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딱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한번 오늘은 해봐야지 하고 안 되면은 다음엔 진짜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 너무 다 예스 예스만 해도 힘들어요.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연습해봐야겠어.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생각하는지 싸우면 더 멀어지고 소원해진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싸우면서 풀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딪혀 봐야지. 그것도 케이바케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나는 풀면 나는 좀 싸우면서 말하면서 오해가 풀리는 타입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말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랑은 그냥 오래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그 선이 딱 지켜지고 뭔가 말을 하면서 그 오해가 좀 야, 잘 지내? 갑자기? 뭐 오해가 저는 풀리지 않아야 돼서 그게 말로 하면서 싸움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그렇게 해야지만은 내가 너무 심했나? 조금 미안하다 약간 이렇게 좀 푸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싸우면서 친해지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사람은 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근데 딥한 느낌인가? 너무 마라탕에 뭐뭐부터 넣을지 고민 상담 좀. 일단 느타리 버섯을 꼭 넣으십시오. 식감이 너무 좋아요. 느타리 버섯이랑 무조건 숙주 넣어야 되고요. 그 배추 넣으시고 감자 꼭 넣으십시오. 감자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약간 맵게 먹는 거 좋아해서 2단계 아니면 3단계 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는 놓는 게 낫겠지? 완전 일단 노력을 많이 해보는 건 좋지만 그걸 혼자서만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 혼자만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놓는 법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아파보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도 또 그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은 반쯤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놓는 거를 추천합니다. 커피를 마실지 포도주스를 마실지 고민이에요. 저는 포도주스 추천합니다. 윙크. 오른쪽도 괜찮다. 수아는 앞머리 기를까 말까 고민하네? 솔직히 넘기는 게 진짜 무대할 때도 제가 좀 잘 처지는 타입이어가지고 고민이긴 한데 앞머리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서 항상 자르는 편인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앞머리가 있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연기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막 뮤비에서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근데 많이 해봤지. 멋있는 거
역할은 저는 완전 액션. 너 누구야? 쿵쿵 팍팍. 너 누구야? 재밌다. 넥스트 헤어 컬러? 저 헤어 컬러 추천해 주세요. 뭐 할까요? 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핑크? 보라? 빨간 머리, 은발, 무지개 머리. 퍼컬, 아, 백발. 지금 머리가 괜찮아요? 진짜? 난 너무 애매하다 생각했는데. 어, 빌리브가 좋아하면 나 저지. 밝은색? 나도 확실히 밝은색이 낫다고 생각해요. 핑크색? 나도 핑크색 생각하긴 했는데. 장발에다가 웨이브 넣고 빨간 머리. 오, 완전 다른 느낌. 신기하겠다. 좋아요. 언젠간 다 해보겠습니다. 심심하네요. 우리랑 게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할까? 뭐 보여줄 만한 게 없나? 어제 양말에 구멍 났었어요.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없네. 고민 상담소 이제 끝난 거야? 나도 고민을 말을 안 하길래. 그냥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언니, 저 꼬시지 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사고자고요. 내가 언제 보셨지? 꼬시면은 언니 지금부터 숨 쉬면 저랑 사겨. 사겨?
오, 수아는 라면 뭐 좋아해? 라면! 제가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TMI지만 저는 라면을 끓일 때 반쪽에서 반만 넣습니다. 반만 먹어요. 하지만 스푼은 다 넣는 편. 면을 진짜 다못 먹어가지고 컵라면도 반쪽에서 항상 면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포즈 잡아도 돼요? 캡처하라고. 오늘 어떤 포즈 갈까? 보조개? 요즘 즐겨하는 취미 있어? 저 요즘 방구하고 있어요. 노력 중. 그리고 청소를 좋아해가지고 막옷 맨날 정리하고 빨래하고 좋아해요. 설거지하고. 오랜만에 빡센 댄스 보고 싶었다? 보고 싶어요? 보여드릴게요. To be continued. 근데 새삼 머리 진짜 많이 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진짜 보면서 아, 옛날 거 진짜 옛날에 이만했는데. 서울에서 쇼핑할 때 어디로 가는 걸 추천? 저는 강남? 아니면은 약간 몰 좋아해요. 약간 뭐 롯데월드몰이나 아니면 뭐 코엑스나 이런데? 그런데 요즘 실내니까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인터넷 쇼핑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점액출! 아, 오늘 점액출! 어려운데? 고추장찌개! 어때요, 보쌈? 보쌈에 이제 무말랭이에 배추 딱 해가지고 먹는 맛이 과자 추천. 저는
저는 그 있잖아요. 자가 자가 케찹 맛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가 케찹 맛 진짜 맛있어요. 추천.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시켜가지고 네 개나 집에 있습니다. 완전 차돌된지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제. 아, 케첩 맛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추천. 오늘 딱 한 시간 해야겠다.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여러분, 제가 어제 사진을 못 찍었지만 집에서 그 계란 후라이랑 반숙으로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랑 명란젓이랑 그 미소 된장국이랑 파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 참기름이랑 그 계란 간장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나중에 이제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먹으려고요. 누구랑? 혼자. 혼자 어디지? 화장대 앞에서 그 차지풀 보면서 먹었습니다. 치키를 샤라웃 해주신 영지님을 보면서 먹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식탁 있는데 화장대가 편해가지고. 다음 빌라이브 있으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람이의 추천 2X? 걔가 안 어울린대요. 저는 다 좋습니다. 근데 뭐지? 그 내가 얘기했나? 얼마 전에 그 베럴 쇼챔 한 거 보는데 그날의 분위기가 난 왜 이렇게 좋지? 나한테 취하는 편. 한 소리지 말아 그치고 진짜 너무 잘해내고 싶었는데 베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 거기 나가보고 싶어요. 슬기 선배님 유튜브 하시는 거. 하이 슬기 하시잖아요. 다 슬기. 너무 팬이. 갑자기 급 얘기하기. 선배님 사랑합니다. 뭔가 선배님만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뵙고 싶습니다. 선배님도 ISFP실 텐데 다시 가볼까? 맞다 ISFP. 나중에 꼭 또 뭐 있지? 요즘에 많이 보는
찾는 중, 찾는 중. 그것도 보고, 저 헬스클럽도 진짜 다 챙겨보고. 불러주시는 어느 곳이든 다 가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놀토도 꼭 나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예능 안 한 지 진짜 오래된 게 난 것 같아. 감을 잃었어. 그리고 그분, 저 진짜 그분 너무 좋아해요. 빵 먹다 살찐 떡님. 너무 귀여우세요. 이번에 뭐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원숭이 키링 너무 사고 싶은데 고민 중입니다. TMI. 갑자기 내 고민 말하기. 내가 귀엽다 했다고 전해준다고요? 부끄러워. 오늘의 기분은 100점. 이제 가야겠다. 저도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어?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또 올게요. 자주 소통하자요. 어때요? 고민 상담소? 제가 언제 할까?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라이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고민이 있으면은 그때까지 이제 많이 모아뒀다가 그때 같이 얘기하자요. 어때요? 저도 생각하고 가져올게요. 고민 상담소 너무 괜찮죠? 진행시켜! 하지만 좀만 더 하자. 그럴까? 조금만 더 할까? 아, 5분만 더 있다 가야겠다. 안 돼, 밥 먹어. 단호하다. 언니 5분만 이따 갈게. 묵은지 참치김밥 시켰어? 잘했네요. 나도 묵은지 참치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저녁? 혹시 그게 저녁인가? 지금 아직 3시인지? 먹으니까 먹어야지 이제.
Do you like Harry Potter? 저 너무 좋아요. 다 봤어요. Expecto Patronum! Is your favorite flowers daisy? I like it. I like daisy. Wingardium Leviosa. Do you watch TV? I watch drama more than YouTube. Do you watch YouTube? Do you watch YouTube? Do you watch YouTube? Do you watch YouTube? 옛날 거 다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좋아하고 응팔도 너무 좋아해요.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이따 또 봐야지. 강아지 예약했는데 수아언니 윤사나랑 닮았다. 헉!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잘생겼죠 막 이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화요일 저녁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8시? 7, 8시? 어때요? 7, 8시? 그쯤 오겠습니다. 빠빠이.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재밌었음. 빠빠이. 밥 챙겨 먹고 좋은 주말. 아건 밥해. 일랑이.